안녕하세요. 내 직장만 TV 김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양주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와 있고요. 자, 총 21개동으로 되어 있는 대단지형 빌라입니다. 자, 1층 세대는 테라스가 있는 세대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다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평수가 40평이나 되는 집들이고요. 굉장히 집이 넓어요. 거실이 거의 6m나 나오는 집이고, 집 앞에 보시면 초중고등학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바로 집 앞에 나가면 편의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또 어린이집도 가깝고 살기 굉장히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변을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다 이제 빌라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저렇게 학교가 있어요. 여기도 학교, 저기도 학교. 자, 아마 집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집이 너무 크고 잘 빠졌습니다. 자, 최저 입주금으로 입주가 가능한 집입니다. 계약금만 들고 오십시오. 자,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출발! 네, 지금 현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왼편에 보시면은 넓은 키 큰 3칸짜리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은 보시면 띄움 시공이 되어 있고, 이렇게 자동 센서 등 들어옵니다. 자,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자,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팬트리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자, 깊숙하게 안쪽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문 열고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일단 거실이 6m나 나오는 집이에요. 6m나 나오는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자, 거실에는 거실 끝에서 끝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끝에서 저기 끝까지, 저기를 알파룸식으로 꾸미셔도 될 것 같고, 저렇게 아일랜드로 이렇게 붙박이식으로 쫙 쪄서 멋있게 꾸미셔도 될 것 같아요. 뭔가 카페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자, 천장에 보시면은 휘센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도 한번 보시면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트월 부분 보시면 대리석 느낌 나는 이런 은은한 베이지 톤의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반대편 쪽은 이제 벽지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거실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집이 넓어 보여요. 정말 넓어요, 집이. 실제로 오시면 더 넓어 보입니다. 자, 여기 천장에 한번 볼게요. 등도 매립등 설치가 되어 있고, 요 간접등도 다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중간에 이런 라인 조명까지도 멋스럽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도 얼마나 넓은지. 자, 식탁 자리 나오고요. 아일랜드 식탁, 한 6인용짜리 아일랜드 식탁 들어가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붙박이가 또 설치되어 있어요. 장식장 다 수납이 되는 거죠. 수납되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 비스포크 자리 충분히 다 들어가고요. D자형으로 주방 동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이라이트 3구짜리 인덕션 들어가는데, 저 안쪽에 보시면 가스 배관도 설치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인덕션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드러내시고 가스로 교체 가능하십니다. 자, 주방 창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 창문이 이렇게 커요. 환기창이 굉장히 커서 맞바람 치면 굉장히 잘 될 것 같죠? 자, 거실에도 창문이 굉장히 큰데 제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 옆에는 다용도실이 있는데, 다용도실마저도 이 폭 자체가 너무너무 넓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수납장을 짜셔도 되고, 여기 안쪽에는, 자, 여기 안쪽에는 수전이 설치되어 있어요. 세탁기 건조대 이렇게 한 곳에 딱 놓고 안쪽에는 이렇게 수납장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는 거. 자, 여기는 1층 세대다 보니까 테라스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테라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데크가 시공이 다 되어 있고요. 1층 세대는 저 끝에 보시면 텃밭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데크가 쭉
2층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층 세대는 테라스가 있는 세대가 있고요. 자, 여기에 또 장점은 방들이 정말 다 10자 이상씩 나오는 집이거든요. 자, 메인방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방 여기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고요. 여기 간접등 다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각방 온도 조절기가 다 들어가요, 방마다. 네,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 여기 안쪽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행거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파우더룸 옵션으로 들어가고, 이게 뭐냐, 스타일러예요. 스타일러도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스타일러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자, 안쪽에 부부 욕실이 넓어요. 이렇게 샤워 부스가 따로 있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됩니다. 여기는 지금 대단지형 빌라이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분양 사무실로 꾸며져 있고 나머지는 이제 공사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다소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건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작은 방. 첫 번째 작은 방이 여기 사이즈가 여기 폭이 3,500이나 나와요. 굉장히 크죠. 영상에서는 이게 크게 안 나오니까 조금 답답하긴 한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큽니다. 자, 천장에 똑같이 휘센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이 슈퍼스 싱글 침대가 들어갔는데도 이 공간이 너무 남아서 휑할 정도로 정말 넓은 공간이에요. 또 여기에 장점은 초중고등학교가 다 가까이에 있고 바로 집 앞에 나가면 편의점도 있고 생활권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단지형 빌라이고 주변이 다 빌라촌이라고 해야 될까요? 빌라 단지로 쫙 되어 있어요. 살기가 굉장히 좋은 동네라는 거. 자, 여기도 두 번째 작은 방인데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도 3천이 넘는 방 사이즈입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따로 있는데 안쪽에 조그마한 드레스룸이 있어요.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시스템 행거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을 하시면 따로 장롱은 안 가져오셔도 될 거고요. 똑같이 각방 온도 조절기 다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는 전 세대가 다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 욕조 필요하신 분들 요즘에 많이 찾으시거든요. 여긴 전세대 다 욕조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욕조 설치되어 있고 바닥도 보시면 자,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젠다의 선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수전도 보시면 실버색인데 무광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멀리 양주까지 왔습니다. 주변에 초중고등학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또 이제 집 근처에 어린이집까지 다 있는 집이고요. 자, 집 앞에 뭐 생활권은 나쁘지 않은, 뭐 나가면은 마트 있고 다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 게다가 집이 굉장히 넓은데 여기는 최저 입주금으로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입주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내 집 장만 TV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에서 만날게요. 그럼 안녕.